지금 61,000원에서 이제 오자가 보이는 시기에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섹터가 훨씬 강하고 훨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차트로 명확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목이랑 섹터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가 또는 어떤 종목이 강한 놈인지 약한 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네. 지수랑 비교해 보면 돼요. 네. 그럼 지수랑 비교해서 삼성전자는 약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2020년 6월까지 고점을 찍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2020년 1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고점을 더 빨리 찍었죠. 그리고 하락률은 지수는 고점 대비 지금 한 25%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한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꺾일 때 빨리 꺾이고 빠질 때 더 강하게 빠지고 네. 많이 빠지고 그럼 지수보다 약한 아이죠. 그러면 최근엔 어땠냐? 최근에도 지수보다 약한 걸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올해의 신저점을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쳤는데요. 지수는 하루 이틀 더 늦게 신저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역시 약한 수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그러면 뭐 이제 안 사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삼성전자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였던 때도 삼성전자보다 카카오나 또는 2차전지 쪽이 더 빨리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삼성전자가 좀 더 빨리 빠졌고요.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좋은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삼성전자 사도 돼요, 사도 돼요 해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5자가 지금 코앞이잖아요. 네. 5만 원대가. 5만 원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월봉으로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 돈을 벌어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저희 집 앞에서 나가자마자 집 앞에 딱 나가자마자 마스크 딱 끼려고 딱 했는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딱 집 앞에 바로 지나가던 분이 보더니 이세무사님 하고 와서 정말 거의 반 안 뜻이 왔는데 나이도 별로 안 많으셨어요. 네네. 우리 아들보다 더 좋아 막 그러시더라고. 아들보다 더 좋대. 제가 나이도 별로 안 맞으신데 왜 아들보다 더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나한테 자주 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줘. 근데 이세무사님은 유튜브에서 맨날 재밌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고 좋대.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벌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삼성전자가 작년 고점부터 35%가 빠졌고요. 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올 한 해에만 22%가 빠졌어요. 그럼 과연 한 해에 그것도 6개월 만에 22%가 빠졌는데 과연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봤을 때 2018년에 네. 한 해 1년 내내 24%가 빠졌고요. 네. 여기가 좀 커 보이는데 2013년에 9%가 빠졌고요. 네. 여기가 2008년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18%가 빠졌는데요. 이게 2008년이 뭐죠? 금융위기예요. 그럼 그 전해 2017년까지 봐서 2017년에 9%, 2007년에 9%, 2008년에 18%니까 복리로 해도 한 30%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금융위기 때도 30%밖에 안 빠졌고 네. 코로나 때도 뭐 한 20%, 여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봉으로 봐서 한 20% 정도면 많이 빠진 애였어요. 근데 또는 길게 봐서 금융위기 때 2년 합쳐서 한 30% 정도 빠진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 정도도 아닌데 네. 지수가 25% 빠질 때 삼성전자가 35%를 빠졌으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된 거죠. 어느 정도.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더 빠져서 5만 9천 원, 8천 원은 당연히 열어놓고 볼 수 있지만 5만 8천 원하고 또 5만 원, 4만 9천 원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5만 원까지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반토막이거든요. 그럼 위기 상황이 아닌데 지수는 반토막이 안 났는데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나라의 지수는 평균 회귀를 좀 접근시켜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네. 삼성전자 정도는 꼭 추세 매매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진짜 망하는 회사야
왜냐하면 추세 매매로 하락 추세가 싫은 건 망하는 회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네. 지금 6만 천 원에서 이제 오자가 보이는 시기에는 네. 관심 가지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반도체 테마 반도체 업종이 지금 그리 좋은 위치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수보다 약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삼성전자 관심 가질 필요 있고 반도체 섹터 자체도 많이 싸졌네. 좋은 업종인데 많이 싸졌네 정도의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는요? 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의 위치는 좀 이렇게 삼성전자와의 비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좀 강한 시기가 있고 또는 삼성전자보다 좀 약한 시기가 있고 네. 나홀로만 움직였던 시기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늘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게. 근데 제가 보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의 고점에서 한번 좀 꿈틀댔다가 다시 밀렸는데 차트적으로는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일봉으로 봐도 역시 역배열이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이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빠질 때 지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랬죠. 네. 거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보시면 약간 나쁘게 말하면 여기에 매물벽이 많이 걸려있는 차트죠. 네. 그리고 좀 스트레이트로 좀 빠졌기보다는 좀 버티면서 빠진 느낌이 드는데 시원하게 빠졌죠. 네. 시원하게 빠져서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반등을 줬을 때 좀 더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요 정도의 차트의 차이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반도체 업황을 더 잘 알진 않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는요? 비교를 한다면 네. 반도체를 처음 물어봤으니까 반도체만 대답을 했는데 네. 업종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면 지금 두 가지를 여쭤봤으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자동차 섹터가 훨씬 강하고 훨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차트로 명확한데요. 이게 현대차예요. 네. 좀 더 강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연중 최저점도 아니고 다시 요즘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지금 6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빠진 거는 그냥 시장에 빠져도 같이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럼 6월이 아닌 3, 4, 5는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기아 확실히 더 강하거든요. 네. 기아는 확실히 더 강해요. 월봉으로 봐도 확실히 강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아와 현대 또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좀 약한 편이에요. 확실히 약하죠. 그래서 차트로 여쭤봤을 때 김작가TV에 나왔을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네. 기아가 제일 강하고 현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세 가지 종목을 차트의 순서로 말씀을 드렸고 네. 여전히 그 순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아의 차트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자동차 업종이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네. 그럼 거기서 이 기대는 뭘까요? 두 가지죠. 지금 성장 산업으로 네. 매번 꼽히는 게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며칠 전에는 강남 서초구에서 현대차 기아가 자율주행 4단계를 시범 주행했다는 게 신문에도 대문짝하게 나왔죠. 사진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약간의 실망감은 있어요. 왜냐면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 현대차 기아가 훨씬 주목을 못 받고 주가 상승은 없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쪽에서만큼은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좀 이슈도 계속 되고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의 차트, 삼성전자의 차트보다 네. 자동차 산업의 차트, 기아차의 차트가 훨씬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또 자율주행 섹터 네. 안 볼 수 없을 텐데 자율주행 네.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자율주행 쪽은 저는 올해 연초, 작년 연말부터 네. 어디를 나가더라도 하나만 정해봐요. 뭐 왜냐하면 제가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에 뭐 8개의 산업 이런 걸 분석을 해놨었는데 뭐 8개 중에 하나만 이제 하나만 하라고 하는 데서는 거의 자율주행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개만 이랬을 때도 당연히 한 개가 자율주행이니까 세 개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산업 분야고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시대의 흐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슬 수 없는 대세이고 확실한 미래예요. 오는 게 확실한 미래인데 네. 언제 올지를 모를 뿐이죠.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전기차는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의 미래를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죠.
전기차의 미래를 의심하면 정말 산업분석이나 신문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네. 나는 전기차 타기 싫어. 아니, 나 안 타면 그만이지. 근데 안 탈 수 없거든요. 다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쵸. 무조건 100% 오는 미래예요. 근데 전기차는 심지어 언제 오는지도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유럽엔 몇 년까지 만들어야 되고 일본, 미국, 우리나라 그러면 전기차 시대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즘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불확실해야지 야 저게 10배 100배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확실한 거는 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거야 정도가 예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전기차는 아직도 성장 산업인데 확실한 성장이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그에 반해서 저는 확실하게 온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율주행이 되겠어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유 되긴 되겠지만 한 50년 후 100년 후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게 모든 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돈이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테슬라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애플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지금 앞서서 가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은 당연히 확실히 올 수밖에 없는 미래고 생각보다도 좀 빨리 올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에 네. 저는 자율주행 쪽은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여전히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네. 아직은 수익에 잡히지 않지만 성장성으로는 모든 산업 중에 원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련된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반도체와 자율주행의 중간 정도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를 굉장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360조 대인데 삼성전자가 굉장한 성장 산업이라서 1000조, 2000조가 바로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DRAM이 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나마 비메모리, 미래 산업은 비메모리의 사회거든요.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모든 기기들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시대라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가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의 성장은 사실은 전기차가 압도적이죠. 네. 전기차 배터리가 압도적인 이유는 아직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고 모두가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 산업은 당연한 성장 산업이고 그러면 그 성장 산업 중에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를 보면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반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더 강하냐 하면 뭐 테슬라와의 재료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기차는 성장 산업이 맞고요. 차트는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부담은 좀 되는데 얘가 100조라서 시총 부담은 좀 되는데 차트는 요 최근에 지수 빠지면서 두두둑 안 빠졌던 이유가 테슬라 관련 재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얘네들 말고 또 소부장 쪽에서도 괜찮니? 소부장 쪽에서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에코프로비엠인데 거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였거든요. LNF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첨보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밀리기는 하지만 확실히 다른 종목보다 강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완성품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버티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지수가 뭐 약한 장이야 라는 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차트를 네. 그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소부장이 네. 확실히 더 강하고 관심 가질만 하다. 성장 산업이 확실하다. 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섹터는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네, 네이버 카카오는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지수보다도 약한데 야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더 약한 종목 꼽으라면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인 거죠. 그냥 진짜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빠진 건 어찌 보면은 그런 프레임이나 굴레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뭐 경제학에서 이 주식에서 그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한몫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구글이 선봉을 치고 뭐 테슬라랑 애플이 올라가면서 같이 함께 움직였던 것도 한몫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득이 지금 굉장한 실과 독이 된 거죠. 왜냐면은 지금 금리 때문에 미국에서 기술주들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올해만 해도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의 눈치를 가장 강하게 보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안정적이면, 나스닥이 안정적이면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가 힘이 됐을 텐데 그 우리가 믿었던 뭐 동학개미 너네 아직도 한국 주식 투자해? 그러면서 소학으로 다 갔는데 올해의 하락률은 사실은 소학개미들이 더 손해를 봤대요. 네. 그 얘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은 거는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 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의외로, 정말 의외로 잘 버티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의외라고 하냐면,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뭐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또는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들, 이런 코로나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정말 죽을 썼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네이버 카카오 빠진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가 강한 거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주가 강하듯이 실적이 별로 없는 섹터들이 금리 인상 시기엔 안 좋아라는 게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나온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인데 그거와 똑같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얘도. 월봉으로 봐도 고점에서 38만원 고점에서 15만원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대형주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인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삼성이라는 게 일단 저는 좀 크다고 봐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뭐 삼성그룹에서 했으니까 삼성전자 이전에도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인 삼성그룹에서 야 우리 반도체 사업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만든 거를 우리는 다 그 과정을 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바이오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2세들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 어찌 보면 이제 창업으로 치면 3세인데 뭐 3세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 신의 때에서 시작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욕심을 내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삼성이 하니까 이 정도 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오 섹터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은 살만해 또는 2차전지에서는 완제품보다는 에코프로비엠, LNF 보니까 조금 시총이 더 낮은 소부장이 더 살만해. 뭐 이런 말씀 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럼 뭐 쭉 빠진 셀트리온이나 잘 버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굳이 볼 필요 없이.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중에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좀 영업이익률 높고 리오프닝과 연관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이런 애들 영업이익률이 막 30% 50%씩 되는 애들 중에 네.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이런 애들을 오히려 찾는 게 좀 더 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신약개발만 하는 애들은 아직은 바닥을 좀 못 따지고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성장주의 투자라 책에서 이제 언급해 주신 로봇이랑 우주 관련주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자율주행을 만약에 산업 하나만, 성장산업 중에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자율주행이라면 하나만 더 말하라고 하면 로봇이거든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또는 뭐 전장 부품을 만드는 LG전자 또는 삼성전자도 지금 그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던데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그룹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테슬라를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자율주행 쪽 이런 기사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보다는 자율주행은 사실은 미국을 보면서 따라가는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가 움직였다기보단 테슬라가 움직여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로봇은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로봇이 뭐 대단하냐? 제가 보기에 로봇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특성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LG전자에서 로봇에 중점을 둔다 하고 또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중점을 둔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 LG, 삼성 여기에 SK만 있으면 4대 그룹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룹들이 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럼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너무나 관심을 가질 섹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굴지 세계적인 기업 두 개가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는 뭐 산업용 로봇이 여태까지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이 원래 발전했던 나라에서 또 서비스용 로봇 또는 휴먼형 로봇까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그래서 로봇 분야입니다. 네. 실제로 뭐 휴림 로봇이 선도주가 돼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고 그때그때 사이사이마다 뭐 삼성전자가 로봇에 계속 관심을 갖네 어디 M&A 어디에 관심을 갖네 또는 뭐 LG전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더불어서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뭐 우주도 갔다 온대요. 네네. 근데 또 테슬라봇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미래 산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데 거기 테슬라봇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테슬라봇 재료 또는 삼성전자 재료, LG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 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니까 네. 로봇 산업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주는요? 좀 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우주는 이제 좀 얼마 전에 악재가 엊그저께 나온 거죠. 네. 누리호 발사가 우리나라 수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 이 정도야를 계속 네. 보여주는 건데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주 항공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우주항공은 제가 보기엔 세계적인 것과 우리나라의 특성이 맞물려서 저는 좋다고 봐요. 네. 무슨 뜻이냐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 말 많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우주 얘기를 하면서 뭐 아마존 또는 뭐 이쪽에서 계속 서로 좀 우주 경쟁이 있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민간 우주선이 바로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은 또 뭐가 있냐면 방위 산업이 발전해 있다라는 네.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 우주 차트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우상향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항공 우주의 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항공 우주가 작년 저점부터 지금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 이렇게 탄탄하게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국에 이제 수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도 현대로템에 대한 그런 방산 수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괜찮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인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각국의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러시아하고 인접한 국가들 또는 인접하지 않더라도 어떤 군사적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뭔가 또 무기를 사야 되는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어떤 수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두 정당이 있는데 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또는 현 여권인 국민의힘은 분명히 대북 전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뭐 전 국민이 공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또 방산 국방비가 좀 증가하거나 또는 방위산업이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이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그리고 또 세계적인 우주항공의 시대에 맞게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쪽도 저는 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요. 네. 이 차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네.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찾는 게 당연하죠. 찾아야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세장에서는 돈 못 벌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못 버는 거에서 예외는 정말 2천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을 찾는 건데요. 왜 제가 못 벌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이 종목에 몰빵을 집중 투자를 했다면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저는 일단 몰빵 투자는 주식 투자에서 너무나 위험이 큰 전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수익률을 높이면서
위험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을 높이면서 위험을 낮춘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투자 대상을 봤을 때 위험이 높으면 무조건 수익이 높아요. 네.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어긋나는 전략을 하이리스크 로리턴 종목은 없단 얘기예요. 네. 종목은 없지만 하이리스크 로리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예요. 그래서 재무관리의 기본이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누리려면 적어도 3개, 5개, 10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내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5개를 샀어.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 뭐예요? 4개가 떨어졌을 텐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